학생들이 원포인트 레슨을 원해서 일단 카메라를 켜보고 학생들이 뭘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를 도와주면 돼? 뭐를? 아까 그 발성? 네, 소리, 큰 소리를 내는 것과 높은 소리를 낼 때, 몸에 어디에 힘을 주거나 뭐, 이런 거 있잖아요. 큰 소리를 낼 때는 어디에 힘이 들어갈 것 같아? 배요. 높은 소리를 낼 때는? 약간 목 쪽? 그렇지. 높은 소리는 아 이건 거고 큰 소리는 아 이건 거잖아. 아 그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높은 소리는 성대의 모양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 안에 우리 목 안에 성대가 있는 곳을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데 얇은 막두 개가 있단 말이야. 왜 우리 뿔피리 같은 거 보면은 막이 막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잖아. 그런 것처럼 얇은 막두 개가 붙어 있는데 높은 음을 낼 때는 이 성대라는 막 자체가 얇게 찢어지는 거지. 길게 찢어지면 빠르게 움직여. 고속으로 움직이면서 잉 이런 소리를 낼 때가 높은 소리가 나는 거고 낮은 음은 얘가 느슨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낮은 음이 나거든. 말을 할때 높은 음이 낸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성대를 더 길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지. 그래서 소리가 아 이렇게 나는 거고 큰 소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아니라 아아아아아아아 배에 힘이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호흡이 얼마나 실리냐와 내 몸의 울림의 공간을 여기를 쓰는지 여기를 쓰는지 여기를 쓰 얼마만큼의 울림을 주느냐의 차이, 요 차이.